데이식스 영케이의 Kiss the Radio. 오늘의 축하 사절단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의 앨범 소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량 끝판왕. 아 이거 잘못됐어요. 한참 잘못됐어요. 청량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량, 귀염, 분위기, 섹시, 지명, 박력의 끝판왕, 최고의 대세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헤드폰 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한 분씩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전에 김땡민님께서 우리 애들 얼굴 자랑 잘해요. 모아들에게 얼굴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어디 쪽부터 시작할까요? 이제 수빈님부터 아. 인사 들어갈게요. 카메라 줌줌줌줌줌줌. 네, 알겠습니다. 예. 저건가?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순과 섹시, 귀여움까지 다 가능한 팔방미인 수빈입니다. 와. 그리고 그렇구나. 네. 나 좋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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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보고.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비주얼 센터 범규입니다. 멋지다. 그렇구나. 그리고. 네. 네. 연주 씨. 아 네. 여기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 아, 귀여워. 그리고 태현 씨. 아이고야. 네. 이번에 줌 안 들어오나요? 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지금 마쳤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금발 미남 태현입니다. 오, 금발 미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멤버들이 사랑하고 모아분들도 사랑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네. 모든 걸 다 갖춘 만능 막내 태현입니다. 인터셉트. 다시 이름이 뭐라고요? 아, 휴닝카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제 한창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은 이제 활동하면서 당연히 수빈님이랑은 마주쳤을 거고. 맞아요. 또 언제 겹친 적이 있었나요? 네, 저희 한번 활동 네, 겹쳤습니다. 활동 겹쳤습니다. 그때 근데 저희가 여쭤보기 살짝 부끄러운 질문인데 범규 씨가 또 저희 노래를 아주 잘 알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가장 즐겨 듣는 노래 요즘에? 저는 항상 그 Congratulations 가장 좋아하고 네.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다 듣고 있어요. 아유 영광입니다. 혹시 외람되오나 한 소절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은 네. 이거 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으니까 아, 네. 좀 바꿔서 네. Congratulations 영디 축하해. 감사합니다. 센스 있네. 7초콜릿12님도 울 애들이 다른 라디오 출연했을 때 노래로 스윗하우스가 나왔거든요. 듣던 껌딱지즈가 신나서 정말 정말 열심히 따라 부르던 게 생각납니다. 원작자 앞에서 한번 불러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좋죠. 껌딱지 분들이 저랑 휴닝카이입니다. 네. 아, 왜 껌딱지즈예요? 휴닝카이가 저한테 너무 붙어있어갖고 하도 이 수빈이 형이 저한테 붙어있어가지고 아, 서로 지금 부정하는 사이지만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맞아요. 그런 사이군요. 그러면 대표로 휴닝카이 씨께서 혹시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아, 오케이. 너 때문에 I'm losing control. It's the sweet chaos. 네가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과 꿈 미래 그 모든 게 바뀌어. 근데 기다려줘 매일이 변해가는 내일이 좋아. 아, 좋아! 감사합니다. 우와, 저보다 가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 중간에 가사 틀린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진짜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앞에 모니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송유리 씨가 이제 수빈 씨부터. 네. 송유리 씨가 보내준 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 읽으면 되나요? 네네. 헐, 데키라의 투바투라니, 유유, 최애들이 모였네요. 아, 그리고 K8025님께서 네. 월요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여섯 분의 반짝반짝한 얼굴 보니 좀 살만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윤아님께서 네.
오빠들 오늘 다 완전 잘생겼네. 잘생겼네. 그리고 7583님께서 아, 오빠들 목소리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사랑해요. 오, 오 살려서. 그걸 DJ요. 그리고 세연님께서 특깽이들 보려고 과제도 때려치고 왔어요. 그리고 세연님께서 특깽이들 남승현님께서 빛밖에 안 보인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PD님 박수 주세요. 오. 와, 왜 친지 모르겠죠?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저 때문 아닙니다. 저 때문 아니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발표한 새 미니 앨범 미니소드 1 블루 아워가 빌보드 200, 200에 2주 연속 차트인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들리나요? 아, 들리고 있어요. 어. 지금 수빈 씨께서 이렇게 네. 기쁜 소식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 이제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진짜 많은 팬분들이 전 세계에도 우리 사랑해주고 계시는가 이게 너무 체감이 돼갖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아 여러분들 최고예요. 아 야. 감사합니다. 태연 씨 빌보드 200에도 실린 이 앨범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미니소드 1 블루아워는 저희가 내던 꿈의장 시리즈에서 다음 시리즈로 넘어갈 때는 약간의 연결이 되는 그런 앨범인데 네. 친구 관계의 변화로 인해 모든 게 낯설게 보이는 수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보드 200에서 2주간 차트인을 했습니다. 와와와 네. 멋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어갖고 정말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유진님께서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의 연준이 파트 너는 나만의 스페셜 요 부분이죠. 혹시 범규 씨 말고 다른 멤버분들도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카이 씨 가능할까요? 그럼요. 네. 연준이 형 목소리라면 너는 나만의 똑같아. 스페셜 하나뿐인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릴까 추억 속 난 현실로 저렇게 모의같이 했었네. 연준 씨 네. 이런 목소리셨나요? 그러니까요. 거의 목인 줄 알았어요. 좀 과하긴 했지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뉘앙스. 잘하네요, 근데. 아 그럼 혹시 뭐. 태연 씨도 가능할까요? 나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약간 냉이 네, 포인트군요. 네, 네. 네, 약간. 사실 저 대본에도 너는 나만행 스페셜엉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 요거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궁금한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연주 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이 노래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데키라 DJ를 시작하면서 30일 챌린지로 매일매일 또 다른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게스트에게 춤 배우기예요. 혹시 오늘 신난다. 어떤 분이 네. 저도 신나네요. 제가 춤을 네, 밴드라 가지고 춤을 너무 잘 추거든요. 네. 아니에요. 혹시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살짝 안무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요 포인트 안무 살짝 네. 소개 가능할까요? 네, 저희 포인트 안무가 또 사랑의 총알춤이라고. 아 네. But it's you 하면서 웨이브 한번 타고 네. 두번 타고 오케이. 반대로 웨이브 한번더 you 찌르면서 네. 타고 네, 이렇게 약간 아 웨이브를 많이 타는 네. 찌르면서 타는 네. 한번 늘렸다가 웨이브 늘렸다가 웨이브 웨이브 오 약간 댄스 선생님 같았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늘렸다가 차 스키보다는 표정이 좀더 중요한 그런 아 표정이요? 표정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내 걸로 만들겠다. 그렇죠, 네. 사랑스럽게 사랑의 그 총알을 날리겠다. 너는 안 좋아하고 괜찮겠어 네. 이런 입술 그런 디테일까지 숨어 있군요. 어떻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5시 53분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였습니다. 오케이. 예. 다이언 님께서 아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벌써 나왔다. 꼴렁꼴렁. 채영 씨께서 영디 너무 디테일 살려서 잘 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구려원 씨께서 댄싱 케이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TXT 러브 님께서
휴닝카이가 연준 누나 부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누나 팬입니다. 연준이만 연준 누나라고 불려서 너무 부러운데 누나 팬들한테 사랑스러운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연준 씨께서 연준 누나라고요? 네. 아, 네. 왜죠? 이제 연준 형이 이제 수록곡 중에 날씨를 잃어버렸어라는 곡을 네. 이제 무대할 때 네네. 머리를 묶거든요. 아,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네. 되게 뭔가 누나 같아가지고 되게 핑크 머리에다가 머리 묶으니까 누나 네. 같아서 되게 연준 누나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네. 연준 누나 말고도 카메라 보면서 누나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좋아요. 오케이. 누나 누나 휴닝이 왔어요. 휴닝이 배고파.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음 사연은 럽댕님께서 위시리스트에서 태연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오빠 목소리 살짝 듣게 해주세요. 엉엉. 이번 앨범 수록곡이죠. 지금 럽댕님께서 울고 계신데 한 소절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오케이. Let's go. Yo yo 들리나? Yo yo yo. 다 틀릴 바엔 고백해버릴지도 몰라 널 좋아해. 예.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사연 조금만 더 만나볼게요. 6558님께서 수빈 오빠 네. 얼마 전에 B2B 민혁 씨랑 같이 찍은 셀카 봤어요. 네. 진짜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셀카를 같이 찍으셨나요? 네 같이 찍었었는데 네네. 데뷔 전부터 좀 닮았다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제 드디어 만나갖고 이제 셀카를 같이 찍었거든요. 네네. 이제 태연이가 보더니 그 혹시 스노우라는 셀카앱에서 네네네. 그 얼굴 복사하는 거 아시나요? 눈코입만 그대로 가져오는. 아, 그 얼굴 바꿔치기. 네, 네. 얼굴 바꿔치기. 이거 스노우 앱 쓴 거 아니냐고 얼굴이 똑같다고. 네. 아니 다른 멤버분들도 봤어요? 네. 네. 너무 신기했어. 셀카 올라온 거 너무 닮아갖고. 되게 눈, 코, 이목구비가 네. 다 똑같던데요. 맞아요. 진짜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8842님께서 연준이의 하굣길 랩 파트를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그럼요. 오케이. 엄청 빨라요. 경치 내려가. 어떡한 내림. 아 네. 어떡하면 경치 내려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페달을 밟아 아득한 내리막 경사 내려가 덕덕 어세진이 바람에 픽픽 스쳐가 빠르게만 지나간 풍경. 와 멋있다. 경사구나. 딕션이 네. 장난 아닌데요. 다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유니카이 씨는 그 연주님 랩을 따라하는 걸 매우 좋아하시나 봐요. 뭔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준이 형. 아 그래요? 맞아요. 아, 색이 확실해요. 색이 확실해요. 매력 있어가지고 따라하게 돼요. 자 K8007님께서 멤버들이 밴드를 한다면 각자 하고 싶은 악기가 있을까요?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다섯 명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막내 라인부터 한번 초이스를 가볼게요. 네, 저는 휴닝카이 씨는 드럼 하고 싶습니다. 드럼. 밴드 기둥이죠. 네. 그리고 저는 건반. 건반. 아 멜로디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연주님은 저는 기타? 기타? 베이스? 베이스 맞나요? 기타랑 베이스 중에 어떤 걸 고르지? 베이스 하겠습니다. 베이스! 베이스 좋은 악기죠. 제 파트입니다. 그리고 범규 씨는? 저는 기타 하겠습니다. 기타. 그러면 수빈 씨는 남은 게? 메인 보컬. 보컬이네요. 보컬을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7287님께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서 민초단이랑 반민초단이랑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초가 민트초코죠. 그렇죠. 네. 여기 난이나요? 네. 네. 일단 좀 난입니다. 민초단은 이렇게 저랑 휴닝카이 씨랑 연준 씨가 네. 민트초코를 좋아하시고 네. 그 나머지는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냥 소소입니다. 그냥, 아, 소소. 그냥 전혀 그렇다. 네. 그 뜻은 민초 먹어도 괜찮다는 뜻. 그렇죠. 아, 범규 씨는 그러면 많이 안 쏘쏘예요. 아, 안 쏘쏘군요. 아, 왜냐면 조용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왜 안 좋아하세요? 굳이 내 돈 주고 치아 걸린 걸 사 먹을 바에. 죄송하지만 치약이 따라한 거거든요. 아, 또 마음 아픈 얘기하네. 치약보다 민트 초코가 네. 먼저였다라고 제 그렇죠. 말을 해주신 건가요? 그럼 딸기 샴푸는 딸기 맛이나요? 영빈님 반민초단인가요? 민초단인가요? 저는 그냥 먹는 거면 다 좋아합니다. 민초단이구나. 민초로 오시죠. 아, 저 근데 또 민초단이라기엔 돈 주고 사먹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수빈이 형이랑 똑같은 심이 딱 중립. 있으면 먹지만 굳이 사 먹진 않아요. 아 그렇죠. 내 돈 주고 먹지 않죠. 아 그렇죠. 그렇다고 또 반민초단으로 끌고 가기에는 또 먹기도 하니까 네. 애매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중립을 잘 지키시네. 아쉽구만. 아, 잘 지켜야죠.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2208님께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요즘 생긴 취미 생활이 있나요? 혹시 새로 생긴 취미가 있을까요? 사실 취미를 만들기에 네. 거의 지금 활동기가 비슷한 스케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정신 없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일이 취미입니다. 아, 멋지다. 일이 취미. 멋있다. 이제 뭐 연습이라든가 그런 걸 매우 즐겨하시나 봐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오, 멋있다. 사실 또 계속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뭐 취미를 좀 새롭게 만들 시간은 좀 없죠. 그렇죠. 네. 맞죠. 아, 그래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취미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찾아야겠네. 네,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악기 연주를 배우고 영케이님은 춤을 배우시는 건가요? 너무 좋다. 살면서 춤을 좀 배워 보긴 했어요. 옛날에 이제 또 JYP이기도 하고 기본기 했는데 악기를 조금 더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부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목소리를 살짝 라이브로 살짝 들었는데 아쉬우셨던 분들 많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라이브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 고스팅이라는 저희 수록곡. 고스팅. 그러면 고스팅. 이제 멤버분들이 라이브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리게 말을 하냐 하면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분들께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끄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물 한 모금. 뭐 물 필요하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군요. 그러면은 이제 물 한 모금도 필요가 없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님들이 준비가 되시면 저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와. 우리는 라이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충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부릅니다. Gh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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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나 사라진 희미한 유령처럼 사라진 메아리 맴도는 방에 혼자서 떠돌았네 내가 유령처럼 유령처럼 네모난 화면에 가득한 메시지 티키타카 좋았던 우린데 방구처럼 이상해 볼 수 있지 천리 숫자 날 반겨 이유만 멍하니 바라봐 쓸쓸하게 뛰어나 윈도우 왼쪽에 내비 만든 그라 홀로 점점 더 푸르르져 사라지면서 사라진 희망 유령처럼 사라진 허공에 물보내 빈도한테 모이네 한순간 사라지면서 사라진 희망 유령처럼 사라진 메아리 맴도는 방에 혼자서 떠돌았네 유령처럼 바라봐 멍하니, 멍하니 새롭게 올라온 이 해시태그 오늘 참 예쁜 믿을 수 없어다 길이 내 세상 속에 넣니 look out 이제야 알다 밤새 오랜 것도 눈으로 like a zombie 자꾸 사태웠어 이별의 징조 아직 난 모르겠어
맴도는 밤에 나 혼자서 떠돌았는 사실 나도 알아 대답 없음 그게 대답인걸 익숙해지지 않아 혼자가 돼버린 게 사진 속에 우리처럼 어서 다시 돌아가야만 해 난 아직 여기 있는데 난 아직 여기 있는데 사라진 너서 사라진 그냥 유력처럼 서 사라진 허공은 묻어내 너한테 모길래 사라진 넌 사라진 그녀의 유령처럼 사라진 내 어린 도는 방에 혼자서 떠돌았는 유령처럼 Than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고스팅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노래 너무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예요. 아, 약간 뭐 인디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맞아요? 아, 780년대. 정확하게 알고. 제가 너무 아이가 후렴도 아니죠. 그 맨 초반 부분부터 이제 기타 사운드 쫙 나오는데 맞아요. 아, 여러분들도 목소리도 너무 좋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연준 씨 래퍼신데 노래도 그렇게 잘하면 아, 뭐 아닙니다.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춤도 그렇게 잘 추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아유, 다 가졌어.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나형님께서 와 너무 감미로워서 추운 날씨에 손도 귀도 녹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K8028님께서 데키라에 떠도는 먼지라도 되고 싶어요. 영디 현장에서 듣는 라이 아 영디 현장에서 듣는 라이브는 어때요? 짱이죠? 부럽습니다. 부럽죠? 그리고 이선우님께서 고스팅 듣다가 너무 좋은 나머지 고스트 돼서 하늘로 승천할 뻔했습니다. 위험했네요. 휴라고. 그리고 박윤서님께서 헐 라이브인 줄 몰랐어요. 음원 그대로 틀은 줄. 세현님께서 이렇게 라이브 잘하면 나 평생 뭐 할 거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2994님께서 멤버들끼리 케미 테스트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수빈씨?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케미 약간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99점? 99점? 아, 99점. 네. 어, 그러면 1점은 뭐죠? 일단 그래도 약간 예의상 뭔가 100점이라서 겸손하게 사실은 100점 만점이지만 어뭐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그럼요. 가능성을 열어두기 맞아요, 위해 맞아요 맞아요 멋있습니다. 그럼 휴닝 카이 씨 네 형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완전 자신 있는 거죠? 네 완전 자신 있어요. 이런 거 한 번도 맞추는 걸 못 봤는데 아, 진짜 100점이에요 저는. 100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했어요. 멤버들과 간단한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아, 하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팀을 두 팀으로 나눠 달라고 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앉은 대로가 한 팀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저의 왼쪽이 이제 형 라인, 저의 오른쪽이 그렇죠. 동생 라인이고요. 어, 팀명 혹시 있나요? 그럼요. 팀명 네. 어 있어? 어 있나요? 어 그럼 휴닝카이 씨, 네. 아 잠깐만, 태현 씨는 알고 계시는 거죠 팀명을? 그럼요.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휴가이. 좋겠다. 오늘도 내일도 휴가면 좋겠다. 와 정말 긴 팀명. 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형 라인은 지금 뭐 생각해둔 거 있나요? 우리 다 최씨니까 네. 최 브라더스 이런 거 어때요? 아, 좋습니다. 네. 최 브라더스 네. 훨씬 짧고 깔끔합니다. 네. 저 다양하게 할 때 어렵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게임을 통해 확인해 보겠고요. 제한 시간은 60초. 60초 안에 상대 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과 벌칙 걸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선물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고 벌칙 청취자 여러분 진팀이 하면 좋은 벌칙 미션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정답은 각 팀마다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이름을 외치고 아 좋습니다. 네. 아, 아니에요 팀명을 외치도록 하죠. 아, 맞아요. 팀명을 좋아요. 어, 이제 동생 라인은 아까 팀명이 오늘, 뭐였다?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휴강이면 좋겠다. 어, 들리는데? 휴강. 다시 뭐라고? 휴강.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이거를 외치시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팀원과 상의는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한 시간은 60초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어느 팀부터 할까요? 일단 대표로 태연 씨랑 범규 씨가 손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어우.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양보해줬어. 맞아, 양보지, 양보. 저기 주세요. 먼저 가실래요? 나중에 가실래요? 얘네 먼저, 얘네 먼저. 얘네 먼저.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팀부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요 제가 이 동생 라인이 적힌 페이지를 하면 되는 거죠? 맞죠? 아니에요. 형 라인이 적힌 그거를. 아, 오케이. 아, 살짝 되는군요.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 준비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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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식해 주세요. 수빈이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과일? 빨리. 태연 감기약. 아, 아니요. 태연으로 외치면 안 오늘도 되죠.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감기약. 감기약. 네, 그리고 연준이를 가장 당황시킨 멤버는 누구?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슈닝카이. 오케이. 그리고 범규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치킨. 수빈이가 제일 최근에 산 물건은?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뭐지? 일단 외쳐보는 거군요. 네, 아,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이어폰. 오케이. 그리고 연준이가 제일 많이 연습한 노래는?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날씨를 잃어버렸어. 오케이. 범규가 선생님이었으면 요주의 학생이었을 것 같은 멤버는?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휴닝카이. 수빈이 멤버들과 놀러 가는 말 어디로?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바다. 연준이 오늘 TMI?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없다. 아, 범규가 오디션 때 부른 노래는? 오늘도 내일도 휴강이면 좋겠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아, 마지막은 아, 못했습니다.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몇 번 불렀는데 그렇죠. 안아줘였냐? 아니 근데 네, 그래도 요 그 팀명이 굉장히 길었는데도 9번까지 갔어요. 네. 9번까지 갔지만 몇 근데 10번. 정답은 정답 작가님이 한 개래요. 네, 한 개 맞췄습니다. 와, 못 맞췄어. 아, 대박입니다. 뭐 맞춘 거예요? 요주의 인물 휴닝카이 맞췄어. 요주의 인물 휴닝카이만 맞췄고 사실 뭐 오늘은 아침에 먹은 음식은 수빈 씨는? 저는 따로 없습니다. 저 아침에 뭘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맘다였죠. 그럼 아, 평소에 항상 그런 거군요. 저 아침에를 잘 못 먹어요. 알고 있었죠, 형. 아, 그걸 알고 계셨구나. 네, 알고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주 씨를 가장 당황시킨 멤버는? 수빈이와 휴닝카이 골랐습니다. 아, 그렇죠. 수빈이 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휴닝카이 씨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 그럼요. 그리고 수빈이 형과 휴닝카이요? 아까 휴닝카이가 휴닝카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0.5점 아닌가? 0.5점 알겠죠. 그럼 1.5점 드릴게요. 1.5점. 그리고 범규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떡볶이. 떡볶이였죠. 나는 분식 많이 좋아하지. 그 수빈 씨 뭐 사셨다고요? 저 휴대용 충전기 샀습니다. 아, 충전기를 샀죠. 아, 아깝다. 그리고 연준 씨가 제일 많이 연습한 노래는 동물 안에 빠져넘기면. 아, 그렇죠. 그거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범규가 선생님이었으면 요주의 학생이었을 것 같은 멤버는 휴닝카이 씨 맞추시죠. 요주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빈 씨 멤버들과 놀러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전 펜션이요. 아, 왜죠? 저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집 공부. 혹시 펜션 창문에 어떤 풍경이 있죠? 산이 있죠, 산. 그러니까 수빈 씨가 봤을 때 그 펜션에 놀러 갔어요. 아, 자, 그랬을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떤가요? 약간 워터파크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오, 바다는 좀 무서워서. 네네. 저런. 수영장이 있는. 네네. 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연준이 오늘 TMI 뭐였죠? 저는 점심에 쌀국수 먹었어요. 라지 사이즈. 축하드려요. 최애 음식이거든요. 맞다. 라지 사이즈. 최애 음식이에요. 네.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배고프네요. 범규 씨가 오디션 때 부른 노래는 뭐였죠? 저 정준일 선배님 안아줘랑 네. 버스커 선배님 정류장 불렀어요. 아, 아까 대답을 뭐라고 하셨었죠? 조용필 선생님의 이젠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뭔가 네.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언급하고 진짜 많이 불렀었거든요. 네. 나도 안다. 야, 대단한 친구예요. 이게 이건 갑자기 나면 어려워요. 맞아요. 이건 사실 네. 형들 이기게 하려고 살짝 네. 많이 틀린 게 좀 있어요. 아, 그래. 일부러 네. 동생들의 배려. 네. 형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 네. 그래, 아마 이 정도 핸디캡 캡을 해야지 비슷하게 점수 나올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맞 0점일 것 같아요. 저희 거 0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너네 일부러 막 대답 못 맞추게 쓰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진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쓰셨죠? 네, 네 당연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채브라더스 형 팀 네. 라인입니다. 오케이. 자, 자신 있어요? 네. 자신 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60초. 초식해 주세요.
이건 이거 빨리빨리 하는. 멤버들이 후배 가수라면 태연이가 제일 예뻐할 것 같은 사람은? 제브라더스 휴닝카이. 휴닝카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은? 제브라더스 배 만지기 형들. 태연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짝꿍하고 싶은 멤버는? 제브라더스 휴닝카이. 오케이. 휴닝카이가 형들이 귀여울 땐 언제? 제브라더스 그냥 수빈이 형. 태연이가 수빈이 형한테 가져오고 싶은 능력은? 제브라더스 가성. 오케이. 휴닝카이가 요즘 꽂혀 있는 메뉴는? 꽂혀 있는 제브라더스 볶음밥. 태연이 지금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브라더스 사랑이. 휴닝카이가 매니저분께 자주 하는 말은? 휴닝카이가요? 네. 제브라더스 오늘 점심 뭔가요? 태연이가 최근에 꿈꾼은? 꿈꿈. 꿈꿈. 네. 최브라더스. 이거 들었는데. 공연장에서 노래 부른 꿈. 휴닝카이의 오늘 마음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에이, 이걸 어떻게 말해. 사실 이거는 좀 마지막은 매우 어려웠고. 그쵸. 자, 이제 9번까지 갔어요, 그래도. 아니요. 그 10번까지 가긴 갔는데. 자, 최브라더스는 연계 맞췄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못 맞출 수가 있어. 진짜. 근데 또 우리 형들이 또 동생 이기면 심지어 배려자. 더 배려를 해줬군요. 그럼요. 당황했어요. 한 5개 맞추면 3개 정도 맞출까 고민하고 있어요. 적당히 살살하자 얘들아. 적당히 살살해주셨네요. 아니 멤버들이 후배 가수라면 태연이 제일 예뻐할 것 같은 사람은 연준. 누구라고 했죠? 연준. 그러니까 연준 씨예요? 범규 씨. 이제 저희한테 준 정답은 네. 범규 씨라고 했고요. 뭐야? 왜죠? 깜찍해서요. 깜찍해서. 깜찍다. 그리고 휴닝카이 씨가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 이거 뭐라고 했죠? 정말 이거 정말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하고 썼지. 뭐라고 하셨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뭐라고. 아 이거 백덤블링 했잖아요. 백덤블링 하시라고 했네. 빨리 기분이 안 좋아서. 저 혹시 오늘은 기분 좋으신가요? 슬퍼가지고. 오늘 백덤블링은 못할 거 아니야. 뭐하면 돼 진짜. 그거 태연이가 지금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태연이가 지금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맞춰봐라 메롱.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또 휴닝카이가 형들이 귀여울 때 언제라고요? 양치할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뭐라는 거야. 또 뭐가 있었지? 휴닝카이가 매니저에게 자주 하는 말은? 개미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콧구멍에 들어갈 확률은 뭘까요? 야 이거 정확하게 워딩으로 다 맞히셨어. 이걸 어떻게 맞춰요? 평소에 이런 말 하시나요? 네 많이 했어요.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 좋다. 그 매니저한테 되게 많이 태연 씨는 들어본 적 있다고요? 어제도 물어봤어요. 개미는 어떻게 떨어져서 콧구멍에 들어가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콧구멍이 왜 들어가냐고. 이렇게 하는 게임 아니었어요? 네. 마지막에 뭐 태연 씨께서 최근에 꾼 꿈은 뭐였죠? 저 이거는 정상적인 바다를 항해하는 꿈 이렇게 꿨습니다. 근데 멤버들은 몰랐고 네. 말한 적이 없거든요. 형 라인 지금 기분이 어때요? 불쾌하네요. 썩 좋지 않아요. 아니 앞에 그래도 멤버 문제 같은 거는 객관식이었으니까. 네. 네. 아 뭐야 너무 쉬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춰요? 그래. 안 맞춘 거야 임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자는 아까 팀 이름이 뭐였다고요? 오늘도 내일도 휴가 가면 좋겠다. 였습니다. 너무 쉽네. 선물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선물은요 반말 모드로 셀카 영상 찍기 촬영 기회를 드립니다. 와우 축하드려요. 너무 기분 좋죠. 유니카 씨 혹시 지금 기분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했죠. Let's go back to play. 너무 슬프시구나. 셀카 모드로 영상을 찍어드려야 되는데 슬프시구나. 네네. 이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진팀이 사용할 벌칙 미션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빈님부터? 아 네. 6654님께서 멤버들 없고 차까지 가기. 괜찮다. 여기 멀어요. 좋다. 그리고 정세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범기 씨? 섹시하게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게 제일 낫다. 뭔 그래요? 소리야. 그리고 2598님께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데. 벌칙으로 5시 53분에 한에서 만난 너와 나 섹시 버전 안무 댄스 어떤가요? 오케이. 그리고 0034님께서 코끼리 코하고 코끼리 코 20번 하고 와. 춤추기. 좋다. 그리고 2054님께서 사과머리 하고 노래 부르기.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는 이 미션을 그 토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벌칙 영상은 방송 후에 촬영해서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숨 좀 고를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와우. 와우. 오케이,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고요. 오늘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벌칙을 정해주셨죠? 벌칙은 뭐로 정했나요? 어떤 걸로 정하셨죠? 섹시하게 엉덩이로 저희 타이틀곡 쓰기. 이름 쓰기. 범규 씨는 또 거짓말을 하셨고요. 뭐 범규 씨 뭐라고요? 다시. 섹시하게 엉덩이로 이름 쓰기 했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좋아. 그거는 이제 영상이 나중에 따로 올라갈 거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멤버들 앞으로 올라온 사연을 조금 더 만나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좋습니다. 4104님께서 범규랑 수빈이 룸메썰 하나만 풀어주세요, 제발이라고. 룸메이트신 건가요? 네, 저는 네. 범규랑 룸메이트입니다. 아, 네. 혹시 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이것만은 너무 싫었다. 요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 있어요. 어떤 뭐요? 게 있죠? 제가 최근에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문을 그냥 닫잖아요. 근데 네. 이 문이 이게 이 눌러서 잠그는 거 아세요? 아, 그쵸, 그쵸. 예. 문고리에. 네, 그건데 이제 그럼 저는 그냥 닫겠다고 닫은 건데 네. 수빈 형이 막내들 방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어? 왜죠? 그래가지고 나 어저께 되게 일찍 잤는데 왜 이 형은 저 방에서 자고 있을까 물어봤는데 예. 방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누려서 잘못 눌렸나 봐요. 예. 문이 닫히면서. 그러고 또 한 번 정도 더 그랬던 거 맞아요. 얼마 전에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왜 막내들 방에서 요즘 자주 자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제가 얘가 잠에서 진짜 안 깨갖고 예. 딱 했는데 첫 컷처럼은 야 재범규 이러면서 막 다급하게 하는데 네. 안 깨요. 진짜요? 그러면 저는 또 그냥 쓸쓸히 그냥 막내들 방에 가갖고 같이 그냥. 아, 혹시 뭐 그 방 막내들 방에 이제 침대가 하나가 또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뭐 어떻게 자요? 그 바닥에서? 이제, 네, 바닥에 가면은 휴닝카이가 네. 제가 휴닝카이한테 좀 고마웠던 게 제가 이제 잠을 좀 잘 깨는데 제가 가서 이제 딱 누우면은 인기척을 느끼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네.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 걸 보면은 네. 자기 이불이랑 베개를 이렇게 내려다줘요. 본인은 쓰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두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요. 근데 네. 뭐 그쵸. 근데 어차피 인형이 많아가지고 덮고 자거나 하거든요. 어머, 네, 자기 거를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럼요. 범규 모르고 뭐, 예. 미양.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그 문 그럼요. 잠겼는지 그 예. 구멍에 젓가락 넣으면 돼요. 제가 젓가락 끼워 놓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그러면 또 안 잠겨요? 그래도 네, 잠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립니다. 아, 또 그래요? 네, 잠금이 네. 굉장히 허술해서 면봉 같은 걸 쑥 누르면 열리더라고요. 네, 열심히 해야겠구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벌써 코너가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표로 연준 씨께서 네. 어떠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요? 아, 오늘 네. 또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영케이 DJ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하다 갑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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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